네, 안녕하세요. 코인버핏입니다. 오늘은 비코노미라는 거래소의 증정금 이벤트를 갖고 왔습니다. 선착순 5명까지 최대 230만원까지의 증정금을 받을 수 있는 따끈따끈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얼른 갖고 나왔습니다. 비코노미라 그러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캐나다의 암호화폐 거래소고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3위에 위치하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업비트 바로 다음이네요. 여기서 방금 12분 전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이벤트를 소개를 시켜드리면 일단 회원가입을 해서 KYC 인증을 하면 $10가 제공이 됩니다. 이것도 KYC가 완료되면 그 바로 다음날 지급을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200를 입금만 하면 $40의 체험금이 제공이 됩니다. 이것도 바로 다음날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를 해보셨던 분들은 이벤트 3번을 또 욕심을 부릴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선물 거래를 해보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1, 2번까지만 참여를 해서 약 6만 5천원 정도의 체험금을 받고 그걸로 선물 한번 돌려보면 되고, 그리고 선물 거래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3번에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3번 이벤트가 지금 괜찮은 게 3,000USDT를 입금한 다음에 300만USDT 거래량을 충족을 시키면 선착순 상위 5명에게 $1,650의 체험금을 지급을 한다 하거든요. 선착순 5명 이후부터는 $1,000의 체험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선착순 상위 5명의 기준은 전체 가입자가 아니라 저의 링크를 통해서 가입한 사람들 중에서 선착순 5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빡세지도 않아요. 이거를 거래 수수료만 떼고 봐도 지정가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수수료를 계산해보면 $600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순수익이 $1,05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이벤트입니다. 다만 선물을 하다보면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증정금 녹이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다른 거래소에서 양방으로 거래를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코노미에서 비트에 숏을 쳤다 그러면 바이낸스에서는 비트에 롱을 건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거죠. 다만 다른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낮아야지 수익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MEXC 거래소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 증정금을 주는 다른 거래소가 있으면 그 거래소에서 동시에 양방 작업을 하면 되죠. 그렇게 되면 원금도 비교적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고 양 거래소가 원하는 거래량도 동시에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 비코노미 거래소의 액티비티에서 보너스 태스크 앤 쿠폰스에서 이거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걸 눌러야 되는데 딱 한 개만 누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장 큰 상금을 노려서 3,000USDT를 입금을 했는데 실수로 이걸 눌렀다 그러면 이거밖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물로는 그렇게 많이 발달된 거래소가 아니라서 거래량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시장가로 주문을 넣게 되면 슬리피지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가로만 주문을 하셔야 되고 웬만하면 비트코인 위주로 거래를 하시는 게 거래량 측면에서 제일 안전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받은 체험금의 유효기간은 30일입니다 그리고 누적 입금액으로 참여가 되지 않고 단일 입금액 기준으로 참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선착순 5명 안에 들고 싶으면 3,000USDT를 한 번에 입금을 해야지 나눠서 입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코노미 거래소 내에서는 양방향 거래는 안 되고요. 그리고 입금일 기준 2주 안에 원금을 이동할 시 모든 체험금은 사라진다고 하고요. 인플루언서 초대 링크를 통해서만 이벤트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설명글에다가 이벤트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확실히 근래에 있었던 증정금 이벤트 중에서는 제일 큰 것 같아서 이 소식이 뜨자마자 얼른 갖고 왔고요. 다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원금 보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물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1, 2번 이벤트만 참여를 하시고 선물의 경험이 많더라도 꼭 양방 거래를 통해서 원금을 보전하는 데 가장 1순위를 두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이벤트 있으면 얼른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버핏이었습니다.